예, 제가 머리통을 주위에서 어 이러시는데 예, 이게 평범한 반응입니다. 저 지금 그 제가 헤어한 지가 몇십 년이 됐는데 지금 처음으로 보는 너무 롱 헤어예요. 저, 오, 어 지금 막 떨려. 근데 저 이 머리 못 자를 것 같아요. 야, 이 머리, 와, 나는 이렇게 긴 머리를 빗어본 적도 없어. 와, 이게 나 진짜 이거 앉아보세요. 참 어떻게 자를까 지금 이제부터 고민해야 돼요. 여러분 어떻게 자르는 게 좋을까요? 누구 머리로 자르는 게 좋을까? 목을 치려는데 네, 죄송합니다. 그거는 제가 안 되겠어요. 아니 누구 머리로 자르는 게 좋을까? 그 혹시 그러니까. 그 예전에 그 오다기리조 그 느낌 좀 나오시거든요. 그래서 오다기리조 예, 예. 약간 투블럭으로 해가지고 밑에 쪽은 좀 짧게 자르고 위쪽은 약간 단발 느낌으로 이렇게 그런 느낌도 되게 어울릴 것 같고 제가 뭐 오다기리조를 이렇게 닮았다고 하니까 닮은 게 아니라 분위기가 좀 그런 분위기가 좀 나오는 거죠. 그 오다기리조도 사실 얼굴이 약간 좀 롱 페이스를 갖고 있어요. 그런 게 좀 되게 많이 닮으신 것 같아요. 자, 제가 진짜 이런 머리를 자르는 거는 정말 기적적이고 기록적인 일 같아요. 자, 자릅니다, 여러분. 근데 지금 자르실 겁니까? 예. 지금 들어. 아, 이때 한번 봐야 돼. 잘가 머리야. 으아, 안 돼. 그리 바위를 들었어. 여러분들. 극한 채. 용기를 좀 주세요. 저한테도요. 용기를 좀 주세요. 잘라 볼게요. 아, 너무 아까워서 자꾸 밑으로 내려간다. 자, 자를게요. 자릅니다. 와, 소리가. 와. 아. 어우. 나 또 엄청 요거도 먹을 것 같아. 오, 뭔가 가위 소리가 한참 들려. 근데 여러분 이거 백혈병 환자들을 위해서 와, 저기 한 번만 네. 아, 지금 충격받으신 것 같아. 아, 여자분들 이래서 우는구나. 이야, 이게 뭔가 분신에서 떨어져 나온 느낌. 근데 이거 좋은 일에 쓸 겁니다, 여러분들. 네. 네. 자, 앉으시고요.